30도 내외로 좀 돌아가는 사람은 이런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립이 50도 이상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면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한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립이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포인트 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으면 돌아갈수록 이제 한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교묘하게 나 이 자식아 백으로 쳤어 하고 엄지를 교묘하게 받쳐놓고 치는 분도 있어요. 자, 한면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뒤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손목이 젖혀지는 발달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이 그립과 이 양면 스트로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스윙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좋은 습관 만들어서 꼭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성장합니다. 자, 잠깐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준비. 이분 벌써 견적 다 나왔어요. 이미. 자, 저한테 천천히 쳐보세요. 저한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쳐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분은 백을 이렇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백 있잖아요. 이렇게 엄지 받치고 타점 앞에 칠 때 그 그립을 아예 파지를 못하는 분이세요. 지금 그거 한 번이라도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친 거는 두 가지로 쳤어. 남들은 이거 백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여기 백에서 두 가지 기술을 구사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술. 두 번째 기술. 아, 양면으로는 쳐야지. 그래. 두 번째 기술. 양면은 양면이죠. 그죠? 절대 랠리를 하면 양면을 쉴 수 없어요. 자, 2번. 이거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저랑 지금 탕탕탕탕탕 세게 했어요? 아니면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건드릴 만 보라 이거야. 저한테 천천히 쳐보세요. 오케이. 더 천천히. 됐습니다. 이분도 다 한 면이죠? 자, 3번. 아, 지금 세 분 중에 제일 심각해요. 둘, 더 천천히. 천천히. 저한테. 천천히.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됐습니다. 4번. 우리도 너무 심각하네요. 준비. 천천히. 천천히 급해진다. 오케이. 됐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자, 5번. 자, 준비. 그렇죠? 이분은 지금 처음으로 양면을 치는 거예요. 양면을 치는데 어때요? 양면을 치는데 그립 전환을 하나도 못 해. 그립 전환을 하나도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연습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이런 연습 스트로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또 다른 말로 이제 동료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동료끼리 학습하는 거. 그래도 참가번호 5번은 가장 늦게 했다고 의식을 많이 하셨는지 양면을 쓰셨어요. 네. 준비 딱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준비 저 보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혹시 차이점 발견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제 손만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차이점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그립을 제대로 잡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립이 30도 이상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 돌아가지 않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립이 50도 이상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눈 감아보세요. 야, 나 이거 또 손잡았다고 또 오해받는 거 아니야, 또 이거? 그때도 여자친구 왔는데도 내가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가면. 네,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그립 돌아간 것 같아요,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네? 한번 눈 떠보세요. 한번 보세요. 돌아가 보이나요? 안 돌아가지. 이게 준비 그립이에요. 이게 준비 그립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준비 그립을 악수하듯이 잡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금 잡는 정도면은 거의 40도 이상 돌아간 겁니다. 손 담는 게 오랜만이라. 와, 너무 많이 돌아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알았죠? 네. 네. 많이 돌아가 보이나요? 조금요. 거기를 보면 안 되고 손을 봐야죠. 방금 전에 제가 답을 하고 있던 준비 그립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 엄지 있죠, 엄지. 엄지 하나. 야, 움직이지 마요. 마. 엄지 하나,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엄지 지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안 다 있는 것 같아요? 안 다 있어요. 이거 지장을 찍었다 생각해봐. 이거 찍히겠어요, 안 찍히겠어요? 안 찍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옮겨볼게요, 지금은요. 이거 지장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이게? 찍혔어요. 찍혔죠? 네. 지장 찍어야지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일자로 하면 안 되고,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이 넓은 면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찍혔나요? 네. 그렇죠. 해보세요. 여기 지금 3분의 1밖에 안 찍혔어요, 그죠? 이게 안 찍힌 거. 안 찍힌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네. 그렇죠.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여기 힘 빼시고요. 여기 힘 많이 들어가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예. 여기 잡으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요 그림만 보여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나 봐봐요. 저한테. 여러분들 시야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네, 이 느낌밖에 없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번엔 좀 어때 보여요?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손. 어때 보여요, 손? 손. 좀 돌아가 있는 것 같아, 안 돌아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30도 내외로 좀 돌아가는 사람은 이 손목을 확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백그립을 바로 한 번에 전환을 못해서 이런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손가락 옮길 시간 있으면 이제 백을 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양면 낮췄지만 그립이 30도 정도 이탈돼 있었다. 30도에서 45도 내외입니다. 근데 그립이 50도 이상 돌아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면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한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립이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포인트 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으면 돌아갈수록 이제 한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주 걷다 교묘하게 뒤에다가 또 한면을 치면서 교묘하게 나 이 자식아 백으로 쳤어 하고 엄지를 교묘하게 받쳐놓고 치는 분도 있어요. 그거 백을 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엄지만 받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백이 아니에요. 한번 저거 한번 보세요. 양면 치는 사람 한번 봐볼게요. 자, 양면 치는 거예요. 자, 한면 치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뒤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엄지만 받치고 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손목이 젖혀지는 발달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대단한 어떤 테크닉, 화려한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립과 이 양면 스트로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스윙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좋은 습관 만들어서 꼭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